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피부 생리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피부 생리학. 도대체 무엇을 다루는 걸까요? 피부에 대한 생리적인 측면? 예, 뭐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우선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피부 생리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이제 피부, 그리고 또한 가지 요소는 생리학이라고 하는 요소이죠. 먼저 생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물체 혹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이제 과학의 한 분야를 생리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능들, 기능이 소화 기능이냐, 아니면은 또 무슨 뭐 체온 조절 기능이냐, 또는 아니면 호흡 기능이냐라고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갖다가 생리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리학의 연구 주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체가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체 중에서도 생체 내에 존재하는 그러한 개체들, 또 기관 또는 세포, 또 생화학적인 그런 이제 분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화학적이거나 또는 물리적 기능,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생리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범위에서는 뭐 인체 생리학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인체 전체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게 되면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발 생리학, 그러면 이 모발에 대해서만, 모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게 이제 모발 생리학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이제 피부 생리학은 그런 차원에서는 피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기 때문에 피부 생리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피부라는 존재는 뭐냐? 피부라는 범위는 우리가 영어로는 ski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순우리말로는 살갗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살갗이라고도 하고요. 동물의 해부학 또는 피부병학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를 살펴보면은요, 체내 근육 그리고 기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즉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상피 조직.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이제 껍데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외부의 막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즉 근육이라든가 기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바깥쪽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피부가 되는 건데, 바로 그러한 다수의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피 체계 중에서는 가장 큰 그런 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우리 사람의 이제 기관 중에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피부 생리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살갗, 즉 피부의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를 갖다 피부 생리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는 특히 외부 환경과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요.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갖다가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병원균으로부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우리 생체 내 내부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유출이 되는데 적절하게 조절을 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많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거나, 이러한 즉 단열 기능, 즉 외부의 온도로부터 지켜주거나 또는 내부의 어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발열을 시키거나 이러한 단열 및 체온 조절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러한 이제 피부는 감각 기능, 그리고 비타민 D를 합성을 하거나 또는 비타민 B,
엽산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피부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을 이제 피부 생리학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피부란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체의 표면을 감싸고 신체 내부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또 조직을 갖다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조직들은 다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들은 또 고분자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피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분류를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표피 조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을 진피, 진짜 피부다 이거지. 진피 조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더 하부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것을 피하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크게는 진피,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의 구조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바깥쪽인 표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진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로 이제 지방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 피하 지방 조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피부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각질층 우리 이렇게 이제 피부로부터 뭐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아주 얇은 막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것을 각질층이라고 하고요. 각질층 바로 밑에는 투명한 층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투명층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과립층 몽글몽글몽글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이제 과립층 그 밑에는 이제 유극층 유극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가시처럼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그 밑에가 이제 기저층 기저층은 바로 바로 이 표피를 갖다 이루고 있는 그 접하고 있는 바로 밑에 층인 진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피의 가장 밑에가 이제 기저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진피층인 유두층 그리고 망상층을 갖다 이제 이루고 있고요. 바로 이 진피층보다 더 밑에 하부에는 피하 지방 조직을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고 진피층의 보통 이제 가장 밑에 측 밑에 쪽에는 이렇게 혈관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진피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존재를 하죠. 뭐 땀샘이라고 얘기하는 한선이라든가 또 모발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성장시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조직인 모낭 그 안에 이제 모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피지를 갖다 이제 분비를 하는 이제 피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부의 조직을 갖다가 절단을 해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인데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근육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표피층, 진피층에는 털세움근이라든가 땀샘관이라든가 또는 섬유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진피조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 모낭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피하지방 측에 이렇게 지방질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피부는 그 조직이라든가 단면들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릴 수가 있죠. 특히 표피층 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각질층, 투명층, 그리고 과립층, 유극 혹은 가시층, 유극이라고 하는 극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극자예요. 그래서 가시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냥 이제 바닥층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표현했는데 기저층,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피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 아까 이제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명체, 생물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거라고 했는데 바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기능은 크게 이렇게
대략 한 10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묶기도 하고 또는 조금 더 세분화하기도 하죠. 보호작용이 있고 또 체온조절 기능이 있고요. 또 감각작용인 지각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경 수용체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비와 배설작용을 하게 되고 또 흡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호흡작용,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갖다 이제 합성을 하거나 또 면역작용, 외부로부터의 침입하는 그런 이제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항원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피부 내에서. 또 표종작용, 이렇게 정제하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또 피부 외용제를 보통 사용하는, 도포를 하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죠. 주로 피부의 재생 촉진을 갖다 위해서 이제 그러한 그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피부는 우리 인체 조직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의 환경하고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외부의 환경 중에서는 우리 피부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좋은 영향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해로운 그런 작용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이 햇빛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인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의 종류에 따라서는 피부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투과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외선의 경우에는 자외선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은 UV라고 표현하죠. Ultra Violet 이렇게 표현을 하고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 중에서 가장 파장의 길이가 긴 녀석을 A,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짧은 녀석을 B, 가장 자외선 중에서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C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UVA, UVB, UV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UVA가 보시는 것처럼 315에서 38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의 길이를 갖다 가지고 있고 UVB가 그거보다 더 작고 UVC가 더 짧은 그런 파장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죠. 예. 요렇게 자외선의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ABC로 나는데 자외선보다는 파장이 더 긴 그런 이제 광선을 갖다 우리가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파장 길이를 갖다 가지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색깔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어린이들은 빨주노초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핑이라고 그래. 핑크 색깔이래요. 빨간색을. 그래서 뭐 핑주노초 파남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가시광선보다도 더 파장이 긴 이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적 붉은색이다 이거지. 그거보다 파장이 더 긴 바깥쪽 범위에 있다라고 해서 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외선의 경우에는 인프라레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쪽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깁니다. 한번 800나노미터부터 그거보다 더 긴 파장을 갖다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자외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UVA 같은 경우가 1년 내내 피부에 영향을 주고 보통 유리 같은 경우도 통과를 시키고 비교적 깊은 곳까지 침투를 하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녀석이기 때문에 저 자외선 A를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자외선 B 특징은 여름철에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강력한 화학작용을 갖다 이제 하면서 표피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피부암 등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하는 목적은 저 UVB를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물론 UVA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UVB를 주로 차단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외선 지수를 갖다가 SPA 그쵸? SPF, SPA가 아니라, 그런, 지수를 갖다 이제 쓰기도 하죠. 그쵸? 예. 그리고, UVA를 갖다 차단하는 지수는 PA라고 하는 그런 지수를 갖다 이제 쓰기도 하죠. 바로 이렇게, 빛의 스펙트럼에 따라가지고,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을 어느 정도 파장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의 파장들은 피부의 어느 부분까지 침투를 할 수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가장 파장이 짧은 UVC 같은 경우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UVB가 진피 부분까지 보통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UVA 같은 경우가 B와 A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진피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A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피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더 긴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지방층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자극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세포의 활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그럴 때도 이런 적외선, 약간 붉은 광선에 이런 것들을 갖다 쪼이면서 속에 깊이 침투하도록. 겨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제 우리 난방기가 붉은색 계통의 난방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들, 즉 따뜻한 색들은 피부에 깊숙한 곳까지 은은하게 침투를 해서 그래서 피부 활성, 세포의 활성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뭐 원적외선 이런 표현을 갖다 쓰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피부의 수분 함량이 사실은 피부의 건강한 또 그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굉장히 그 좋은 지표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수분은 피부의 탄력뿐만이 아니라 잔주름이라든가 또 피부의 자극 또 각질의 탈각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수분 중에서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 중에서 70-80% 정도는 이 진피 조직에 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피에는 한 15-20% 정도만 수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 또 특히 표피에서는 기저층에서 각질층으로 갈수록 이 바로 수분 함량이 점점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갖다 나타내고요. 또 이렇게 수분 함량의 경우에는 기저층에서 높고 각질층으로 갈수록 낮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이 수분 함량은 똑같은 그런 이제 피부를 갖다가 놓고 본다면은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분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면 수분 함량도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또 피부의 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유수분과 결합수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자유수분의 경우는 한 10% 정도 그리고 결합수분의 경우는 이제 한 90% 정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수분은 그야말로 이제 물처럼 이렇게 이제 유동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결합수분의 경우에는 피부에 뭐라 그럴까 생분자들하고 같이 이제 결합을 돼 있어서요. ECM 형태 혹은 GAG 형태로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소 결합을 통해서 결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ECM, GAG는 ECM의 경우는 밑에 썼는데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즉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 영향을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GAG라는 것은 뭐냐면은 글루코사미노글리칸 예.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수성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의 복합체로 되어 있는 이 용어도 읽기가 끊어서 읽기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예. 글루코사미노글리칸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뒤에도 나오지만은 데코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자량이 대략 38,000 정도가 되고요. 예. 핵심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예. 콘드로이틴 황산이라든가 또는 테르마탄 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혼합물질로 되어 있고 사슬 구조를 갖다 이제 갖춘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콜라겐 섬유와 결합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데코린이에요. 요거 이제 뒷부분에도 잠시 이제 나오겠지만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피부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피부에 이제 수분 함량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노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피부의 수분 함량, 즉 건조함으로써 외적인 요인으로서 건조함으로써 피부의 노화를 갖다가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층 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투명성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가 거칠어지게 되고 주름이 점점 생기게 되고 이러한 형태의 이제 피부의 태화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의 보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로는 피부의 노화를 갖다가 주는 외적인 요소로는 자외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장이 긴 UVA부터 시작해서 파장이 짧은 UVC까지. 요 자외선들은, 침투를 해서 결국은 이 진피층까지 이제 침투를 해서 진피층에 존재하는 콜라겐의 손상을 입히게 되고 또 탄력을 갖다 이제 감소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자외선은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피부의 노화를 갖다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자외선을 갖다 이제 차단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자외선을 갖다 이제 흡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반사를 시키거나 이러한 기능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피부 노화의 이제 세 번째 원인으로 우리가 산화를 갖다 둘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산화의 직접적인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이제 오염물질들, 공해물질들이에요. 예, 그래서 유해산소를 갖다 발생시켜서 활성산소로 하여금 피지성분을 산화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과산화 지질을 생성을 하고 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결국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래서 노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또 피부의 활성을 갖다가 더 높이는 기능을 갖다가 더 높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피부의 노화의 내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생리적인 노화들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피부 관리가 필요하고요. 저거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생리 기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분 함량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제 내적 요인들로서 생리적인 노화가 있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도 그래도 피부에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그런 이제 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질병에 의해서도 피부의 노화가 이제 촉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건강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다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이제 생활 방식을 갖다가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같은 경우도 피부에 노화를 갖다 가져오니까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초기 노화는 그럼 이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요. 저 왼쪽에 있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세포예요. 건강한 세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노화가 촉진되면은 이렇게 세포관들의 어떤 이제 간격들이 벌어지고 또 그 안에 존재하는 이 표피층에 존재하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이러한 이제 그 천연 보습 인자인 NMF 같은 경우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질 세포가 저기는 탱글탱글한데 여기는 탱글탱글하지 못하고 쭈글쭈글한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각질 세포들이 쉽게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노화에 의하면 이렇게 계속 쌓여요, 표피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조금 좀 어떤 뭐랄까,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꾸 이제 저런 각질 세포들이 쌓이고 그러니까는 가려움증도 더 하게 되고 건조와 더불어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피부로부터 수분은 자꾸 증발을 하고 이런 간격들은 벌어져 가지고 그래야지 기능이 쇠퇴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표피에서의 이제 수분 변화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각질층에서는 각질 형성 세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탈락하는 탈각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즉
각질세포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이 탈각 현상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디스코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코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탈각 현상이 감소를 하니까 각질층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질이 두꺼워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갖다 보이게 됐고요. 각질세포 형성이 이제 분화되는 이러한 것들도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각질세포를 갖다가 형성을 하는 그런 이제 세포들이 자꾸 분화함으로써 원활하게 이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는 각질층의 유수분 밸런스가 이제 깨지게 되고 또 표피의 수분 함량도 이제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각질 형성세포인 기저층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수분의 변화가 있으면은 세포의 기능이 감소하고 세포 분열이 이제 더뎌지고요. 활성이 감소가 된 세포들이 출현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각질층의 변화와 각질 형성세포의 변화에 의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점점 형성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세포가 이렇게 주글주글주글해지고 자꾸 각질이 쌓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또 진피에서는 어떻게 이제 수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개그라고 하는 예, 저런 성분들 이런 성분들하고 그 다음에 물분자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돼 있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자꾸 헐거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그의 함량이 점점 이제 감소를 해서 나에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되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특히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자극에 의해서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코린이라고 하는 예, 단백질과의 이제 복합체인 데코린 함량도 감소를 하면서 콜라겐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또 피부 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개그하고의 그런 연결 결합 이런 것들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뭐라 그럴까 광에 의한 또 노화도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피에서의 수분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표피에서의 수분 감소, 진피에서의 수분 감소는 결국은 피부 수분의 감소를 갖다 이제 유발시키는 거죠. 예. 저기 표피에서의 현상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놨고요. 진피에서도 마찬가지 그 기능들이 떨어지는, 그럼으로써 피부 수분 감소가 되고 잔주름 발생이라든가 깊은 주름이 유발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으로는, 예. 수분을 공급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갖다가 강화시켜주고 예, 진피의 개그라든가 이제 데코린의 함량을 갖다가 높여주기 위한 예? 그러한 이제 그 노력들을 갖다 해줘야 되고요. 또 표피나 진피 간의 어떤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테고 각질 세포의 탈각 현상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항상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러한 이제 우리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 피부 생리학에서는 강의 목표를 피부 관련 용어도 숙지를 하고 또 피부 조직 기능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또 피부 내 각 기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고 피부 생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숙지를 함으로써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방적인 그런 이제 그 처분을 갖다 이제 하고 또 이러한 데 도움을 주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갖다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갖다 갖추게 하는 것이 이제 요 강의의 이제 목표인 것이죠. 예. 그래서 강의 주제들은 대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5주차에 걸쳐서 오늘은 강의 계획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하지만 예, 1주차에는요. 2주차에는 피부의 구조와 특성부터 시작해서 쭉 부속기관이라든가 혈관계, 각질층의 구조, 피부 장벽, 뭐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색소 침착, 피부의 생화학적인 특성, 또 활성산소의 영향, 태양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피부의 유형은 어떤지, 또 피부의 트러블이라든가 피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참고문헌은 피부 생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고 또 논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한테 참고해서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데 도움을 드릴 계획이고요. 수업 자료는 제가 늘 다른 강의도 그렇고 카톡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수업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도 확인해서 그래서 같이 수업하는 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제는 주어지면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제 메일로도 꼭 동시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평가는 중간 기말 그리고 출석과 과제로 하게 되고 뭐제 핸드폰 번호 연락처 적어놨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해 주시고요. 제 메일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대략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은 또 피부 생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 갖다 다루는 학문이고, 또 피부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 피부의 기능을 갖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